사실 그 후스티시에라고 하는 정의의 여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말한 대로 한 손에는 저울, 다른 손에는 칼을 가지고 있는데요. 법과 관련된 사람들이 자주 쓰는 상징물이죠. 뭐 변호사들 모임이라든가 이럴 때 배지로 달기도 하고 그러죠. 특히 법원에는 이 조형물이 있습니다. 후스티시아, 저스티스의 조형물이 있죠. 보통 저울은 치우치지 않는 정확한 판결을 말하고 칼은 이에 대한 엄한 벌이 집행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시무시한 산적두목 로케 기나르트의 말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언급한 것처럼 속임수 하나 없고 분배의 정의에 한 점 어긋나지 않게 나눈 후에 하는 말이 인상적이에요. 이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정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이 말은 내가 한 점이라도 공정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정의롭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내 목숨이 날아간다는 의미로 저는 느껴집니다. 말하자면 정의 여신의 또 다른 손에 들려진 칼은 타인을, 죄인을 벌하려고 하는 칼이라기보다는 잘못했다가는, 즉 내가 정의롭지 못하면 내가 죽는 칼로 보인다는 사실이죠. 아시다시피 이 산적들의 세계라는 것은 두목이 있고 부두목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모두가 험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계급에 관계없이 뭐 누가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어느 날 밤에 급습을 당할 수도 있고 자기가 죽을 수 있죠. 그만큼 산모망 상황에서 분배를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고 자기들이 룰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하도록 just, 꾸스도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이들인 것이죠. 정의는 정치적이거나 낭만적이거나 어떤 주의를 내세우는 이론이거나 강의실에서 편하게 논하는 한가한 것이 아니라 돈키호테와 산초가 만난 산적들이 나눔에서 볼 수 있듯이 내가 죽고 사는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진정으로 지켜진다는 사실입니다.